모든 학습의 기본은 암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자 단어를 모르면 말을 못해요. 외우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깨어야 할 진주, 내 머릿속 백과사전 암기. 그러는 보셨나요? 암기한 반쪽이 학습법. 반쪽, 증문 즉답. 반쪽, 척하면 척. 반쪽, 빠른 암기. 영어, 토익, 토플, 토셀, 토스, 수능영단어, 영어문법, 청크영어, 중국어, HSK 중급, 고급 생활중국어, 중국어 회화, 일본어, JLD 1급에서 4급, 일본어 회화, 한자능력 검정시험, 1급에서 8급, 천자문, 전자사전,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공무원시험,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형법, 형소법, 수능, 국어, 사탐, 과탐, 수리, 수능기술, 전과목, 탑재, 수록된 콘텐츠 약 307,110개. 한국에서 반쪽 학습. 학습법도 무궁무진. 숨은 곳들의 암기 비법. 반쪽 학습. 암기왕 반쪽 학습. 하프스터디. Four, three, two, one. migration, 이동, 주거를 옮기. insomnia, 불면증. symmetry, 균형, 좌우대칭. Reliance 의지, 의존 이동, 주거를 옮긴 Migration 불면증 Insomnia 균형, 좌우대칭 Symmetry 의지, 의존 Reliance 참으로 사실은 정말로 Indeed. 참으로 사실은 정말로 Athlete 운동선수 Athlete 운동선수 Victim 희생자 Victim 희생자 Victim Indeed. Athlete. accompany. 함께 가다, 반주하다. accompany. 함께 가다, 반주하다. distinction. 구별 차별 distinction 구별 차별 collective 집합적 집단적 collective 집합적 집단적 distinction accompany collective Stagger 비틀거리다, 망설이다 Stagger 비틀거리다, 망설이다 Merger 합병 Merger 합병 Disgust 정 떨어지게 하다 Disgust 정 떨어지게 하다 Disgust Stagger Merger
Allocation. 할당, 배치. Allocation. 할당, 배치. Oppress. 억누르다, 억압하다. Oppress. 억누르다, 억압하다. Ego. 자아, 자만, 자존심. Ego. 자아, 자만, 자존심. 이고 oppress allocation 모든 공부의 기본이 암기라는 걸 알았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를 알아도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니까요. 제 생각에 단어는 총알인 것 같아요. 총알이 없으면 총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단어를 많이 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영단어랑 뜻을 함께 보면 그 순간에는 외워지는 것 같아도 막상 단어만 보거나 뜻만 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하프스터디는 반쪽씩 순간순간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부하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한국사인데 한국사는 연도별로 나열하는 거나 어떤 일이 어떤 해에 일어났는지 그런 게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하프스터디는 예를 들어서 고려 때 성종의 업적이라고 하면 성종 최세자 연도 이륙 11일 10도 이렇게 압축문자를 따서 반쪽만 가리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오늘 뭐 하면 돼요? 아 무섭게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 뭐야? 영어 단어잖아. 외워요? 이거 나 듣도 보도 못했던 단어인데? 템퍼라멘트, 네네스, 인티메이트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아 이걸 외워요? 아 근데 단어가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템퍼라멘트 성질기질. 오케이, 됐어. 확실히 기억했어. 다 외웠어요. 도전! 이거 그 성질 기질. 나 이거 외웠어. 썰지. 아, 썰지 확 오잖아. 급상승 격동하다. 그리고 나 이거 외웠는데 스펠링을 외웠는데 뜻이 미네스 M-E-N-A-C. 잠깐만, 잠깐만요. 굉장히 아쉽다. 뭐야, 이것도 뭐예요? 하프스터디? 저 이거 들어봤어요. 요즘에 이거 암기하는데 엄청나게 도움 준다는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걸로 외우면 돼요? 오, 달라질까?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오케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 Approximately. 대략. Unify. 통합하다, 통일하다. Devastate. 황폐하다. Convergent. 한 곳에 모이는. Competent. 저거 봤어. 유능한. 끝났어요? 다 맞았어? 대박. 외우는 저는 똑같았는데 방법만 달리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네요. 제가 써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요. 하프스토리 추천합니다. 내가 다 맞췄대요. 마이그레이션 이동, 주거를 옮김. Insomnia 불면증. Sophisticated 세련된, 정교한. Congruent 일치하는, 적합한. Address an audience 연설을 하다. Adjust a mirror 거울을 조절하다. Breeze 미풍, 찬들바람. Clutch 움켜짐, 붙들다. 세련된, 정교한. Sophisticated 일치하는, 적합한. Congruent. Migration. Prelude. 姐姐 누나, 언니. 妹妹 여동생. 暑い 덥다. 雨 비. Confidence 자신감. Patience 인내심. Confidence Patience 천, 지, 현, 황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노를, 황 In every respect 모든 면에서 candid opinions 진솔한 의견 dormant Here's the maid predestined to be his bride A pretty plot for fairy 커머셜 광고 방송 Reasonable 합리적인 합당한 이성적인 Encourage 용기를 돋우다 장려하다 Wound 상처 부상 Wound 상처를 입히다 Confidence 자신감 합리적인 합당한 이성적인 Mandatory retirement age Parents to depend on Lucrative business 오늘도 아로미는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평소 하지도 않던 공부가 될까요? Challenge! Browse 3, 2, 1 Curve 3, 2, 1 Cascade 3, 2, 1 Valley 3, 2, 1 Terrible 3, 2, 1 절체절명! 찰나의 순간에도 단어가 다섯 개 순간 기억력 반쪽 학습법 하프 스터디
오늘도 경문이는 축구 연습을 하러 운동장에 옵니다. 몸 푸는 건 호날두 저리 가라인데요. 챌린지 바운스 절체절명 찰나의 순간에도 단어가 다섯 개 순간 기억력 반쪽 학습법 하프 스터디. 오늘도 미선은 편의점에 입장합니다. 역시 편의점은 컵라면이 제일이죠. Challenge. Gush. 3, 2, 1. Skull. 3, 2, 1. Swallow. 3, 2, 1. Palpitate. 3, 2, 1. Horrible. 3, 2, 1. 절체절명. 찰나의 순간에도 단어가 다섯 개. 순간 기억력 반쪽 학습법. 하프 스터디. 오늘 뭐 하면 돼요? 아 무섭게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 뭐야? 영어 단어잖아. 외워요? 이거 나 듣고도 못했던 단어인데? 템퍼라멘트 레네스 인티메이트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아 이걸 외워요? 아 근데 단어가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템퍼라멘트 성질기질. 오케이, 됐어. 확실히 기억했어. 다 외웠어요. 도전! 이거 성질 기질. 나 이거 외웠어. 썰지. 아, 썰지 확 오잖아. 급상승 격동하다. 그리고, 나 이거 외웠는데? 스펠링을 외웠는데 뜻이 미네스, M-E-N-A-C. 잠깐만요. 굉장히, 아쉽다. 뭐야? 이것도 뭐예요? 하프 스터디? 저 이거 들어봤어요. 요즘에 이거 암기하는데 엄청나게 도움 준다는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걸로 외우면 돼요? 오, 달라질까?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오케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 Approximately. 대략. Unify. 통합하다, 통일하다. Devastate. 황폐하다. Convergent. 한 곳에 모이는. Competent. 저거 봤어. 유능한. 끝났어요? 다 맞았어? 대박. 외우는 저는 똑같았는데 방법만 달리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네요. 제가 써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요. 하프스토리 추천합니다. 내가 다 맞췄대요.